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엄마들 맘카페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00일이 되면 아기가 모유와 분유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틀린 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혼합수유하는 엄마들이 100일에 아기가 모유와 분유를 선택한다는 말을 들으면 나 지금 빨리 모유양을 늘려야 돼. 이제 단유를 하고 분유를 먹여야 되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나 아기는 엄마가 무엇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선택하지 않고 둘 다 잘해줍니다. 아기들은 신체 감각이 완전 살아있는 상태예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 이 소화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극, 이런 자극들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울고 쉽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유와 분유를 아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에게는 그런 의지 발달은 아직 없습니다. 아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원하지 않을 때 자꾸만 먹으라고 한 것. 즉, 아기는 현재 그다지 배고프지가 않은데 자꾸 먹으라고 권한 것에 대해서 아기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기는 지금 별로 배고프지 않은데 자꾸 모유를 더 먹어보라고. 아기는 5분 만에 다 먹었는데 애기는 지금 배가 부른데 엄마가 너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좀 더 먹어봐. 이렇게 하면 모유가 점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 아기들이 200ml를 먹는다고 우리 아기도 200ml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기마다 자신의 정량이 다 있어요. 우리 애기는 120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데 엄마가 다 먹을 때까지 어떤 양을 정해놓고 막 200이라는 양을 정해놓고 다 먹을 때까지 한 시간이고 계속 먹어봐. 아기가 고개를 막 돌리면 그래도 더 먹어봐. 더 먹어야 돼. 수유탐을 늘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한 거죠. 분유의 양을 자꾸만 강요하다 보면 아기는 갑자기 젖만 빨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엄마들이 잘 먹이고 싶어서 노력한 거지. 나는 다 알지. 저는 다 알아요. 우리 엄마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기 잘 키우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에게 좀 더 먹어보라고 권했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자꾸만 강요하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을 점점 더 거부하게 됩니다. 아기들이 어떤 인지 발달이 있다고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엄마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아기는 성장하면서 많이 먹는 시기가 있고 조금 적게 먹는 시기가 있고 또 스스로 수유텀을 늘려가는 시기가 있고 일정 수유량인데도 갑자기 수유텀이 늘어나는 시기도 있어요. 엄마들이 육아를 공부해야 돼요. 모르는 거를 알고 아기에게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아기가 모유를 선택하거나 분유를 선택하거나 갑자기 아기가 잠을 안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쪽으로 충분히 안 후에 어떤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갖고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고 육아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아기를 주먹구구식으로 키우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아기와 엄마예요. 아기는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싫다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먹기 싫어하는 아기를 억지로 먹일 수가 없고 안 먹겠다는 아기를 강제로 먹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미숙함을 공부하면서 채워나가고 내가 지금 아기를 위해서 바르게 육아하고 있는지 아기의 먹는 양, 하루 일과 이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설정해주고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잘 점검받으면서 내가 아기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예요.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적당선에서 아기를 먹여주고요. 아기의 체중을 보면서 아기의 체중이 잘 성장하고 있다면 다른 아기들의 성장에 대해서 저 아이는 왜 벌써 7kg야? 우리 애도 5kg인데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마세요. 태어날 때 체중이 다 다르고 성장 패턴이 다 다르지만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소아과 선생님이 말씀하신다면 엄마들 우리 아기에게 먹는 걸로 너무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기는 점점 더 잘 먹을 거예요. 엄마들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엄마들 한번 나랑 한번 생각해봐. 응, 이거 좀 잔소리. 엄마들 맘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우리 애기도 4개월인데 어머 똑같은 4개월 아기를 찾아봤더니 얘는 200ml 먹는다고? 우리 애긴 겨우 120ml 먹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얘도 200ml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애기는 통잠을 12시간을 잔다고? 얘는 겨우 5시간 잤는데? 얘 왜 12시간 어떻게 자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아, 잘 때 200ml 먹여야 된다고? 아, 이러면서 오늘 밤에 너 200ml 한번 먹어봐. 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머, 4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했어? 나도 빨리 이유식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유식 어떻게 하지? 자,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막 아기한테 다가가면 아기는 너무 많은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부드럽게 이제 분유를 10ml 늘려볼래? 좀 더 먹어볼래? 그래, 수유텀을 한 10분 더 늘려볼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동해야 되는데, 엄마 혼자 계획이 너무 커. 수유텀 한 시간 연장! 먹는 거 한 30ml 더 먹어. 하루에, 네가 900ml는 먹어야지. 저 애기는 900ml 먹는데. 700ml 먹으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조급해. 내가 아기를 잘못 키우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다 아기가 성장이 더딜 것 같고 저 아기와의 경쟁에서 우리 아기가 밀릴 것 같고 이게 무슨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아기 막 한 뭐 3개월만 키우고 말 거예요. 나 평생 엄마야. 30년, 50년 동안 엄마야.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그럼 우리 아기가 성장 패턴이 아주 베이비일 때 빠른 아기가 있고 중학교 돼서 빠른 아기가 있고 그죠. 중학교 돼서 훅 크는 애기가 있고 초등학교 때 훅 크는 애기가 있고 또 어렸을 때는 훅 컸지만 갑자기 유아 때 또 덜 크는 애기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엄마들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애기가 정상 범위 안에 있고 소아과 선생님이 애기가 너무 안 컸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엄마들이 불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기한테 일정 부분 강요하고 또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재촉하다 보니까 아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재촉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잔소리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엄마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말이라 했어요. 네, 제가 우리 엄마들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바른 방향으로 노력해봐요. 그리고 제가 그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을 도와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고 내가 육아의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정보를 100%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커리큘럼의 체계를 가지고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 그렇으니까 온라인 클래스에 오셔서 그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엄마들이 모르는 거를 저에게 중고칠 때 계속 물을 수가 있고 또 저희 카톡창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 엄마들이 궁금한 거를 남겨주시면 제가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엄마들 힘내시고 너무 힘들면 온라인 클래스 오셔서 저와 함께 육아하세요. 아셨죠?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